자, 226번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서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항상 문제당 N분의 1이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쏟고 이제 이런 문제는 빨리 풀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227번 이 글 이후에 나올 내용은 그쵸? 227번 문제죠. 전체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단순하게 풀면 안 됩니다. 한번 보자. 자,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가 있는데 친환경적인 건데 이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대요. 자, 바이어 뭐예요? 경쟁하다. 컴피트. 컴피트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 자동차. 우리 문법 문제에서 풀었잖아. 그쵸? 그래서 예의 형용사요. 바잉! 이렇게 쓰면. 바잉. 경쟁하는, 다투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대요. 관심을 받으려고 도쿄 모토쇼에서. 이게 비슬레이트 포. 아! 직역이 나오겠죠. is slated. 투부정사를 쓸 거냐 포명사를 쓸 거냐 얘 대신에 포즈도 써도 되고 그쵸? 얘 대신에 레디 써도 되고 정말 많이 한 거잖아.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수요일로 예약이 되어져 있대요. another. 자, 그럼 봅시다. A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A 다시라고 할게. another가 있고요. 얘는 친환경이래요. 친환경. 자, A 다시는 뭔가 봅시다. 그러니까 another를 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글은. 이분법. 아니면은 쪼개지는 거. 그쵸? 그걸 끝낸 거예요. 언어도 보는 순간. 그러니까 글은 항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글쇼에서 또한 신경 쓰이는 게 뭐냐 하면 회사들이 쇼케이스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그러니까 회사들이 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글이 친환경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토요타가 나왔습니다. 토요타가 왜 나온 거야? 예시죠. 첫 번째 친환경, 두 번째 스마트폰. 이 얘기 하려고 나온 거잖아. 이렇게 해서 A, 토요타.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토요타가 버니쉬. 아, 이 단어 중요해요. 버니쉬. 광을 내다 라는 뜻입니다. 광을 내다. 뭐 닦아서 광을 내는 거니까 폴리시하고 똑같은 거죠. 폴리시. 버니쉬. 그죠? 여자가 쉬. 여자잖아. 여자가 돈을 버니 쉬. 그쵸? 됐죠? 쉬는 여자니까. 여자가 돈을 버니 옷도 광나게 입고 구두도 광나게 신고 광을 내다. 뭐 이렇게 외우세요. 자, 아무튼 뭐 버니쉬라는 단어 몰라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독해할 때에는. 물론 이제 버니쉬라는 단어를 모르면 독해는 해결이 되는데 논리에서 빠꾸가 나는 거죠. 뭐 그린. 토요타가 그린 하려고. 언제? 토요타가 아쿠아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면 뭐 이제 그린 기술이겠죠. 그리고 이런 걸 포함하는 거래요. 다 그린. 과 관련 있는 거겠죠. 안 읽어도 되겠죠. 자, 다음에 더 재패니스 오토. 얘는 뭐겠어요? 토요타겠죠? 이렇게 해서 1번 그린. 2번 뭐겠어요? 스마트폰 얘기하겠죠. 그쵸? 자, 올소. 우리는 뭘 말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올소를 딱 쓰고 있으니까. 그치? 뭘 보여주고 있냐면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로지 트리를 딱 그렸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야?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했다면 정말 어이없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to each part로 넘어가야죠. 니싼! 갑자기 A에서 니싼. 니싼이 왜 나온 거예요? 니싼이 전기차 내놨던 거잖아. 그쵸? 첫째, 왜 나온 거야? 그린! 첫째, 그린. 둘째, 스마트폰. 그쵸? 텔레매틱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린하고. 그치? 바로 문제 풉시다. 자, 타이틀입니다. 그쵸? 그린! 스마트, 그린. 정답 A. 자, B번 보세요. B번은 그림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안 되죠. C번은 토요타 예시잖아. 제목이 될 수 없죠. D번에 텔레마틱스 스마트폰에 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린하고 스마트폰이 5대5로 가는 글이에요. 그렇죠? 자, 227번. 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말이 뭡니까? 이글 다음에 이어질 문장. 첫째, 니싼. 둘째, 스마트폰. 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글 다음에 이어질 문장은 얘잖아요. 그쵸? 자, A번 봅시다. 그들은 또한. 아, 올서일단 마음이 들어요. 그쵸? 원거리에서 조정되네요. 스마트폰으로. 정답 A. 자, B번. 그것을 노력해도 불구하고 니싼은 못 따라간다. 캐치업인가 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뭐, rumor has it that. 소문에 따르면 that 이하다. 이것도 많이 했던 거고. 갑자기 토요타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죠. 니싼 얘기를 해야죠. 기본 볼까? 그러나 욕들어 먹었대요. 매연을 너무 많이 낸다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정답 A번.